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교육 현장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대개 이제 학부형들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이 어느 정도 지금 어려워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 건너 불 같은 일이고 또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추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우리가 다듬을 수가 있으면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심하게 교권 추락 현상이 부상하게 됐는가? 근본 원인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권 추락을 누가 시켰느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학교 현장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교사들이 전혀 땡깡을 뿌리는 그런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참 이 보면은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입법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직도 예를 들면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 폭행뿐만 아니고 물리적 폭행 그런 걸 당했을 때 그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작은 제목을 동아일보 기사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교재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걸 보게 되면은 교사들이 완전히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법적으로 그런 통제 권한이 없구나. 그러면은 한두 명 정도가 아이들이 그냥 분탕질을 치게 되면은 교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겠죠. 부산서도 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문제들이 가끔은 있었겠지만 범사회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조선 사슬이 교단이 무너져서 교사들이 절규하는데 우리 사회 응답이 너무 늦었다. 교사들은 직접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지만 학부형들도 그냥 관찰자 입장일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 일이니까 이제 아마 교사들이 이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 예비교사 5천 명이 이제 교권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시위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교사 커뮤니티에 넘쳐납니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들겠죠.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사 권리, 교권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충분히 얘가 예상을 했거든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성 댓글을 따거나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는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교사가 조금이라도 이제 학생들에게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까? 고소고발 당한 이 학부모 사례가 1,252건이네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를 조선 사슬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네. 좌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교권 추락의 중요 요인은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했고 그것을 기하로 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주말 집회에 참석한 9년차 교사는 교실 안에서도 학생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의 무력감을 느낀다. 그게 좌파 교육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학생이 행패를 부려도 좋은 말로 부탁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 학생 인권 조례의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방해하는 조항이 있다면 재정비해야 된다. 교사 경험이 직접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네요. 또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냥 가끔 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사 폭행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학교 현장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무질서 상태가 된 거죠. 제도와 정책이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파 경제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뭐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학생 인권에 크게 무게중심을 여러분들 두고 교사 인권 문제를 확 여러분들 경미하게 취급하게 되면은 그 제어하기 힘든 아이들 시대에 청소년 시대에 교실이 뭐 어떻게 무질서 상태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좌파 교육감의 학생 인권 조례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인권 조례를 어떻게 뭐 폐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냐야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역시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눈에 보이는 건 문제뿐만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건 넘어서 근본 원인에 대한 부분에 주목해야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를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장악을 한 겁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주는 득표수 증감 작업을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하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밀어붙이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사의 통제권을 이런들 이렇게 포기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 학교 현장을 이런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를 다 장악한 상태에서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제가 왜 이렇게 선거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는가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부를 안 하는 겁니다. 내치를 뭐 잘하고 외치를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순식간에 체제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 부산 경기의 교육감 선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최종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를 분석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확하게 표를 이동시킨 규칙 관계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경기도
또 교육감에는 임태희 씨가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수월영통구, 성남분당구, 용인수지구에서 다 뭡니까? 임태희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예 그렇게 좌파 교육감에게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2022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도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이런 밑에 설명 잘 해놨네요. 좌파 교육감들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교육감 선거에 승리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 현장을 장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모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나는 숫자에서 찾아낸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실행에 옮긴 규칙 조작값입니다. 설명도 친절하게 해놨네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종로구 40%, 노원구 45%, 부산 30%, 2022년도 윤석열 정부와의 치르니까 종로구에서 무려 60%, 100장당 60장을 조의원이 여러분 가져간 겁니다. 노원구에서는 2장당 1장을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고 그냥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 제가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신문지상에 떠오른 대부분의 사건들이 선거가 무너진 결과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힘을 좀 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막지 못하면은 그냥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나라는. 그때는 다음에는 재기를 못 됩니다. 왜? 선거 이런 부정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은 나라 꼴이 거의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선거 부정 세력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을 그때는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처 방안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지극히 미온적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위기의식이 없을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사회신민수석인가 하는 양반은 내 앞에서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마시오. 정신 나간 친구들도 고대 나왔더군요. 저의 경고가 그냥 메아리가 될 것이 아니고 강한 울림이 있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 다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셔서 나라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화천 이 4대강 보를 무너뜨리는데 대책회의를 한 문정부 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 생각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날 자료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더라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국민들은 가재나 개나 붕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계속해서 도둑질해도 생각 없는 국민들은 뭐 그냥 선거를 도둑질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 윤석열이 아 선거 못 파헤칠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좀 의식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강경희 옛날에 아마 프랑스 특파원을 파리 특파원을 지냈을 겁니다. 가분계 공화국 아주 좋은 칼럼을 썼네요. 이렇게 강경희 칼럼이 생각 없는 국민의 가재 붕어 개 공화국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물론 뭐 강경희 논술위원도 다른 그런 언론인들하고 마찬가지로 근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잃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빼게 되면은 좋은 그런 글을 지금 써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의 탈원전 강행과 판박이 같은 환경부의 황당한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과정이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가 보호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말이에요. 국민들은 바보 천치들이니까 그냥 조작해도 사기질을 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다. 선거를 7번째 도둑질을 해도 생각 없는 국민들이니까 도둑질을 계속해도 될 거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예. 생각 없는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간합동기획 전문위의 경악스러운 회의록 발언에 새삼 문정부의 국정목표가 궁금해졌다. 문 대통령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국가대개조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정포부를 밝혔다. 도대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강경희 논술위원은 뭐 언급을 안 했지만 좌파 영구 집권, 장기 집권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속국처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선거를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밀어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그렇게 중국 속국 같은 비서 전체주의 비슷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게 뭐 문씨 여러분들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도둑질한 거죠. 선거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대역죄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할 말이 없죠. 선거를 도둑질당한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났는데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그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장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뭡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막 악담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선거를 7번이나 이런 도둑질을 당했는데 침묵하는 국민하고 국가 지도층이면 그게 나라입니까? 조폭들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야기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 탈원전 보해체 등 답을 정해놓은 정책에 입만 맞는 얘기를 해준 엉터리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거수기 역할만 맡긴 조폭식 국정운영이다.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판수꾼 기획재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미래세대 자산을 훔치는 나라빚 걱정도 개의치 않으면서 곳간에 곡식 쌓아두면 썩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빚을 내서 돈 풀었다.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든 이런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독재자들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상태까지도 국가를 극단적인 상태까지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 종말이 좀 빨리 왔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름들 조작 실수를 통해가지고 당선이 안 됐으면은 작살이 나는데 조금 빨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약간 숨만 붙어 있는 상태다. 잠시 숨이 붙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환불을 도려낼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뭐 일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뭐 벌써 기대를 접었습니다. 저 양반은 의지가 없구나. 의지가 없는 겁니다. 뒤늦게 드러난 생각 없는 국민 발언까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국민들이 사는 가분계 공화국으로 국가대개조 5년 만에 멈춰 세운 생각 있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입니다. 여기서 또 강경희 여러분들 논설위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멈추시면 생각 있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뭡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도록 한 게 아니란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방심해가 실수한 거지 않습니까? 260만 표 격차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걸 240만 표 이하로 줄인 거 아닙니까? 이게 도둑놈들이 2건하고 3건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다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칼럼들도 언론인들 가운데 사실과 진실을 누구도 이름들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중앙일보의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그런 김광현 기자만 여러분들, 김방현 기자만 유일하게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이름들 수만 명 되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있을 건데, 파이낸셜 투데이, 안동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이런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지금 교육 현장 여러분들 교권이 추락해 가지고 야단 법석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생각 없는 국민들을 가분개 취급을 왜할수 있습니까?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떤 종류의 악정을 여러분들 펼치더라도 국민들이 꼼짝없이 뭡니까? 자기들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 선거를 7번이나 하는데 7번이나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부정선거가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 세상에 고발이 됐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부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 도둑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하윤수 후보의 조작값 10%입니다.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김석중 좌파 교육감에게 넘겨준 거죠. 표를 훔쳐놓으니까 사전 빼기 당일의 이름 차이값이 플러스 6% 마이너스 4%로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 작업이 좀덜 됐는지 부산광역시의 사상구에서는 여러분들 조작이 안 됐습니다. 조작값 0%입니다. 조작이 안 되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다 비슷한 겁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 오차범위는 0에 3% 이내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18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조작값을 화끈하게 30%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인 김석준이 먹은 겁니다. 사상구도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화끈하게 30%를 훔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어땠습니까? 6월 달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워싱턴을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뭡니까? 선거 바로 전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작할 수 있는 뭐 아주 좋은 뭐죠? 근거를 마련한 데서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선거 25자리 중에서 뭐 21자리인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24자리. 더불어민주당 이름 조작을 해가지고 서울구청장 선거 25자리 중에서 24자리를 차지하고 24자리 중에서 뭡니까? 호남 사람들 20명 정도 박아낸 거 아닙니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출생들은 뭐죠? 처갓집까지 다 동원해야 세보면 20명이 넘더구먼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 도둑놈들 일곤의 이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교육이 뭐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예?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심지어 군수, 구시, 군청의 뭐죠? 기초의원 선거, 예? 광역의원 선거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 이렇게 교육감 선거, 서울 교육감 선거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서초구의 30%. 그럼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누가 이름 대통령이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누가였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뭡니까? 얼굴에 그냥 뭐죠? 뭘 그냥 확 쳐버리고 쳐발란 거 아닙니까? 엿먹어라 이렇게 하고.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전영에게 이런 표 뺏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30% 40% 예? 종로구엔 60% 노원구엔 50% 강진구엔 45% 이게 선거입니까? 그래 교육 현장이 무너지죠. 나라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강경희 논설위원이 제대로 쓰려면 마지막에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돼. 아무도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강경희 이런 논설위원 같은 지금 60줄일 건데 앞으로 한 30년 이상 살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센 고생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겁니다. 자식 세대에 대해서도. 말이 됩니까? 짐승나라도 아니고 선거를 도둑질하는 일이 7번 이상 일어났는데 이번 10월 1일은 보궐선거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2027년 대통령 선거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아직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7번을 해왔 겁니다. 7번을 이렇게 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응? 표를 이렇게 다 도둑질해가지고 선거를 만들 수가 있고 권력을 만들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재, 개, 붕어, 강아지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강아지로 생각하죠. 나라도 이름도 그쪽 사람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강아지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재들, 개들, 붕어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정신들 못 차리면은 자식들하고 생고생을 하는 거죠. 있는 사람이야 크게 걱정 없지 않습니까? 왜? 국가라는 것이 계약체니까 계속 괴롭히면 뭐 떠날 수도 있으니까 정신들 안 차리면은 정말 박살 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느 선에서 접으려고 했는데 이 내라도 이제 입을 다물어버리면은 그럼 이게 완전히 그냥 묻힐 수 있을 것 같다. 이왕 한번 살라가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발언 할 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도둑놈들 책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손 털 생각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니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 도둑놈들이 좀 겁이 나긴 할 겁니다. 왜 책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유튜브로 떠드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렇게 외치는 공병호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그 눈에 넣어도 여러분들 안 아플 정도의 그 아이들이 앞으로 노예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남 이승만이란 사람이 노예 신분제에 있던 그런 국민들을 방면을 시켜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한이 됐겠습니까? 어쨌든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줘야 돼. 그것도 여러분들 80년 만에 못 지키고 선거 사기 세력들한테 다시 노예가 되는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정신 바로 바뀐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있으려면은 제가 사심이 있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나 좀 얻을까? 누구처럼 뭡니까? 한 자리 얻은 다음에 쏙 들어간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그런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성이나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인천 광역시 연수원에 여러분들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 자리 주니까 입 싹 다물지 않습니까? 한 자리 주기 전에 여러분들 입 다 다물고 변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러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하고 동감입니다.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에 자리에 목을 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구한말에 무능했던 여러분들 조상들 그렇게 나무랄 필요 없는 똑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가 쓰신 한국의 근현대사 책을 보니까 야 어떻게 예, 해방 전후의 전국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뭐죠 차이가 안 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거 부정 막아야 됩니다.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대법관도 있고 전직 언론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노력했지만 국회의원이 못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입 닥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결론을 고수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개변을 다 늘어놓지 않습니까? 결론이 딱 입 닥치고 결론은 뭐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궤변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훈장 받은 조재현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 여름제 재검표를 처음 받았던 좀 젊은 친구인 천대엽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론 정해놓고 조갑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닌데 4.15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부정선거 없다고 외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정규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천재인지 모르겠어요. 입 닥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는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대인이 취할 자세가 아닌 거죠. 고대인이면 모를까. 여러분이 조재현과 천대엽 그리고 부정선거 은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오늘 공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실었는데 그들은 결론을 일단 정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짜맞추기를 한다. 선거 부정을 덮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결론을 일단 정한 다음에 짜맞추기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결론을 어떻게 정합니까? 여러 가지 증거물을 쫙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정신세계는 사실과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다음 접근하는 태도가 바로 좌파들의 특색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취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것에 맞도록 모든 것을 다 짜맞췄습니다. 좌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열에선 정치인과 대법관과 언론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 사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선거 부정을 덮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법관이도 현직 공직자든 전현직 언론이든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일단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교조적이고 명목적인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익이 달콤하고 질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인간의 길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도 좌파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칼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의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닥치고 결론 정하고 그다음에 헛소리하기인 거죠. 그들에게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목표와 이익에 부합하는 지식, 정보, 주장들 뿐이다. 마르크스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소개했지만 오늘 같은 내용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에서 폴 존슨이 신랄하게 까지 않습니까? 사기꾼이라고. 칼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로부터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거꾸로 자본주의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와 같은 비전으로부터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줄 증거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사실을 축적해가지고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론을 선언하고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결론을 선언하고 뭐죠? 궤변을 뿌리는 것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미 그것과 무관하게 도달된 결론을 지지하는 부수적인 요소다. 마르크스에게 사실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결론에 여러분들 충실하게 보조적인 위치를 취하게 되면 그건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친구가 똑같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란 공동체에 존속의 필수적인 선거 공정성을 바라보는 이날의 식자층과 지도층을 보자. 칼 마르크스에 보았던 것을 그들에게서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조재염과 천대엽과 이동훈과 민유수 등의 대법관들은 4.15 선거 무효소송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은 선거 무효소송 초기 단계부터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보를 취했다. 이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채택하고 부정성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물을 다 깔아 뭉개버렸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 등이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들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선거 공정성 규명을 위한 진지함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없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선관위는 무죄다는 결론을 딱 치고 정해놓고 마치 선관위의 나팔수처럼 부정선거없다고 외치고 다녔다. 그게 국힘당의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가 한 행동입니다. 나는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밝혀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생활인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가가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과학적 태도와 궤도를 같이 한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닥치고 부정성급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사실을 뭉개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는 결론,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이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만큼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증거들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자본유니언에 한 가짜에 놀아난 사람들과 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인간들과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겠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딱 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뭡니까. 그다음에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궤변을 뿌리는 것이 바로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과 민유숙과 김선수와 박정아 같은 그런 대법관들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조갑지와 정주도도 마찬가지고 하태경과 이준석과 한기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결국 역사에는 나중에 언젠가가 중요하죠. 내일인지 아니면 내년인지가 중요하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글과 영상을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가는 겁니다. 제가 딴 거는 잘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직하게 뭘 계속하는 거는 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짧은 것 같은 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길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선관위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박찬진이가 어떻게 물러날 줄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박찬진은 최소한 몇 년 더 해먹을 거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세상 앞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 일생이라는 것은 관뚜껑을 덮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 서울 부산 경기 조작값 실태입니다.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조전혁 서울 하윤수 부산 일종의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죠. 경기 인태희 이렇게 다 종로 노원 서초 동작구 광진구에서 표를 다 도둑질한 그 규칙이 착하게 이름들 발각된 거 아닙니까? 선관위의 이름들 부정선거에 관여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표 도둑질한 것을 이렇게 찾아낼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당선됐으면은 그러면 그냥 이런 채널 같은 걸 뭡니까? 뭐 덮던지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당선된 건 아니고 그쪽이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운대교 10% 중구 10% 사상구만 조작을 못했네요.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산 조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조작이 안 됐던 것 같은 그런 예 그런 이변이 발생하는 거죠. 경기는 수원 영통 성남 분당 10% 용인 수지 10%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 화끈하게 조작했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박선영 후보가 그 당시에 나왔고 부산에는 김성진 후보가 나왔네요. 참 인간들 예? 체제라는 것이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만 여러분들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이 다 우물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에다 이런 독약을 탄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이렇게 치는 거가.
선거 사기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도둑놈들 제목도 참 지금 보니까 집사람이 여러분들 제안을 해가지고 선택한 건데 여기 제목하고 여러분들 이 디자인은 다 집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을 한 건데 참 잘했네요. 도둑놈들. 이것처럼 뭡니까? 직설적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둑놈들.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이 많이 확산시켜서 나라가 골로 가는 걸 막읍시다. 이 나라가 참 어렵게 참 힘들게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표 도둑질한 놈들. 표 득표수를 정감 활동을 한 놈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놈들. 그게 선관위 내부에 있는지 선관위 외부에 있는지 어떻든 뭡니까? 이 자료를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고 이것을 여러분들 발표한 주체가 행위 주체가 뭡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총책임자 노태학 선관위원장 부책임자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여러분들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을 잡아야죠. 나쁜 놈들. 도둑놈들이란 제목처럼 참 멋진 제목이 없는 것 같네. 나라 살립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님이 이제 구속되는 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뭐 연좌제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단에 댓글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진영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격렬한 그런 성토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우파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그분이 이제 고령인데 그렇게 큰 일이냐. 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뭐 이, 저 이재명이나 이런 사건은 아무 구속도 안 되는데 그 민사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구속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추적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구속할 만한 사안인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됐기 그냥 현직 대통령의 장모님이 그렇게 구속될 수 있냐. 그래서 마침 저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에 다뤘네요.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기사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대충 전모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무리한 일이다 아니면 합당한 일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장모 사건 과연 이 법적으로 법정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는데 이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2심 항소심 판결이 엄중히 밝힌 최은순 씨 법정 구속 사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액 증명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은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유죄 선고 그다음에 이런 판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을 판결한 판사가 여러분들 왜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지금 줄거놓은 부분입니다. 1심의 유죄 선고가 2심에서 번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같은 형량이 유지된 이상 항소심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담당 판사는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설을 쓴 사람 이야기는 1심 형량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조인들은 다른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지금 이 사설 쓴 논설위원은 1심의 판결 내린 것이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죄가 있는 것을 판별해 가지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법정 구속 사유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대통령 장모가 예, 이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를 4번 했습니다. 위조를 했는데 이 장모의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상대방이 당신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은 당신이 내한테 빌려준 그런 20억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대통령 장모가 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동기는 사기꾼에게 넘어갔지만 어쨌든 행위 주체가 통장 잔액 증명서를 장모가 띈 거니까 그걸 4번이나 한 것을 2심 판사는 죄질이 나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최은순 씨가 2013년 4월부터 이때는 대통령이 아마 결혼하기 직전일 것 같은데 13년 결혼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막 결혼할 시점이긴 4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위조한 잔액 증명의 액수가 무려 349억이나 되고 액수는 좀 많네요. 단지 한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 걸쳐 돈이 예금대처럼 쏘겼기 때문에 문서 위조가 4건이 된다. 이 가운데 하나를 민사소송에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절반을 자신이 명의 신탁한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차익이 상당하다고 봤다. 최은순 씨가 항소심까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는데 사기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 당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통장 잔액 증명을 349억이나 4차례 걸쳐서 여러분들 발급받았고 그 가운데 한 건은 법정에 제출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채권을 회수하면서 동시에 시세 차익을 좀 남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주장한 채권을 그냥 단순히 회수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용당했다. 그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법원이 인정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12월이면은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기 때문에 뭐 그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심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관계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법정 구속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네요. 그런데 최은수 씨의 변호는 이겁니다. 안모 씨에게 빌려줬다가 떼인 2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안모 씨가 자신이 알아가지고 온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만 해도 20억 원을 찾아갈 수도 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모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안모 씨에 대한 채권 회수 필요성을 고려해도 이것을 정당하기에는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크다. 예,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거네요. 판사의 성향이 어떤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의 장모를 법정 구속시킬 정도가 되면은 본인들이 뭐 법리나 이런 걸 꼼꼼히 따졌지 않겠습니까? 법원은 최은순 씨가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동아일보 사설에 끄던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은분한 일도 반대로 봐주는 일도 없어야 공정한 재판이다. 대충 사건을 이해를 하겠네요. 채권자에게 20억 원을 뺏겼고 그걸 뭐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좀 무리수를 뒀네요. 그러나 무리수 자체가 선의에서 했더라도 어쨌든 문서를 위조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동아사설에 이런 시간인지 뭐 많은 분이 글을 남기진 않았는데 은행에서도 잔액증명서는 중요 용지로 수표와 함께 엄중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지금 법정에서 엄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은행 잔고 증명서일까 아니면 문 씨와 이 씨가 저지른 막중한 뭐 일일까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한 분도 계시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설 통해 가지고 뭐 그냥 좀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에서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도둑놈들 다수권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낸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반기에 이 책 처음 낼 때만 하더라도 좀 뭐 제목도 세고 그다음 너무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읽은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시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읽고 참 이 문명국가의 수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선거가 여러분들 일곱 번씩이나 조작이 되는 것이 참 한국인으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 참정권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자녀들인 조민 씨 또 조원 씨인가 그 두 사람을 이제 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모양새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검찰도 여론이 참 안 좋다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어떤 판단은 검찰이 결국은 조원 씨하고 조민 씨를 기소유예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그 모양새 갖추기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아주 뻣뻣하던 조국 씨가 이렇게 검찰의 그런 움직임에 호응해가지고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했네요. 그런데 입장문을 봐도 뭐 자기가 예를 들면은 아이들의 그런 입학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관여한 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건 뭐 행량 결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국 씨가 또 행사법에 아마 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다 법 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안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입장문이라고 발표했는데 뭐 입장문 안에 안고는 전혀 없는 핵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모호하다. 여론은 아주 여전히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 여론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7일 전에 보도가 막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검찰 입시 비리 조민 이어서 조원도 기속 유예 유력 검토 동아일보 검찰 조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만 7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고 98% 정도가 무슨 말이고 검찰 너 정신이 있나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98%인 겁니다.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설문조사 영해가지고 98% 나왔던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여론을 뚫고 검찰이 어떻든 조국 사건에서 조민 씨하고 조원 씨를 기소유예를 해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에 이제 조국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문화일보 기사는 보면 입시 비리 혐의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을 자성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반성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반성한 대목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찬찬히 문화일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별로 찾을 수 없어요.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뭘 송구한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뭘 송구하냐. 말이 송구하다면 그냥 모호하게 넘어가지 말고 뭘 송구하게 생각하느냐.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속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동안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법정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 다 버리고 원점에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뭐 어떻든 간에 고심해서 쓴 일이 입장문이니까 뭐 법리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자식들 키워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워서 대학 입시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조국 씨가 여름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고 한 조국 씨가 나이가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일 겁니다. 조국 씨한테 이런 고소를 당해가지고 몇 번씩 또 이제 경찰에 왔다 갔다 해 다 무혐의 처리가 됐죠. 우리도 학부모를 했지만 그렇게 문서 위조해서 아이들 대학 보낼 생각까지 안 하는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인생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대한민국 여러분들 국민치고 대입 때문에 가슴앓이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출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예외겠지만 그래도 서류 조작해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낼 생각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름들 아무리 읽어도 뭘 사과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부부는 입장문을 낸 갱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 검찰이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봐주고 싶으니까 좀 모양새를 갖춰달라. 지금 당신을 향한 여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좋다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국 자식들이 무슨 뭐 왕족이나 되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3만 7천 명 가운데 98%가 기소유예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봐주고 싶어도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이라 좀 내달라. 뭐 이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정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 더 명확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딸이 조사 과정에서 말한 거하고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재판정에서 말한 거하고 같지 않다는 거.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죠? 딸은 예, 딸이 한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한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 모양이죠. 조국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아버지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임했다. 관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관여 안 했다. 난 바빴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는 거죠.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 씨가 조사 과정에서 파견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명확한 표현은 입장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발표한 입장문에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불찰 잘못된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것을 보인다. 다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입장문에. 검찰은 봐주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화되어 있으니까 좀 그걸 완화해달라.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검찰은 이날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서 조민 조원 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거. 고심할 게 있나 이야기죠. 지금 이게 봐라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다. 이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거다 이야기예요. 고생은 고생을 하죠. 검찰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뭡니까? 자기 범죄를 제대로 털어놓습니까? 그러니 고생은 고생들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검찰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 이야기죠. 제가 있으면 그냥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판사가 알아가지고 뭐 무죄를 때릴지 뭐 그걸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장삼 이사님이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을 사과를 했다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땡큐님이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을 뭘 반성한다는지 반성의 주제가 없습니다. 뭐
조국 씨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공범관계를 실토하게 되면 본인이 실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딱한 점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입장문을 표명하고 검찰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한다. 아마 국민들의 역풍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 공병호 TV를 보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다 가다가 설문조사 응하신 분들 많을 건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다는 겁니다. 뭐? 뭐라고? 검찰이 조국 씨 딸 아들에 대해서 무슨 기소유예를 한다고? 이렇게 벌컥 뒤집혀가 여러분들 98%입니다. 아무리 표본의 대표성 같은 게 없더라도 3만 7천여 명 정도의 설문조사형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가 응한 거죠. 검찰 계신 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검찰은 그렇게 선택적 수사만 하고 선택적 기소유예는 그렇게 잘하냐? 그런 이야기 당장 튀어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5 총선에 대한 득표수 조작을 낱낱이 밝힌 것이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룬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발간한 책이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라 살리기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지켜야겠구나. 도둑놈들부터 나라를 지켜야겠구나. 도둑놈들로부터 나와 자식들의 미래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팍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 지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좌파 출신들은 그들이 믿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밀어붙여야 되고 아이들이 과중한 학업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없이 해야 되고 또 학교 간 시험이 있더라도 학교 간 성적을 일체 발표하지 않아야 되고 아니 모두가 다 평등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도 없애고 외국어 고등학교도 없애고 다 때리 부셔가지고 모두가 다 일반학교 교육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뒤로는 자기 자식들은 다 외고 나오고 형편되면 미국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이율 배반적이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장악했나. 저는 이번에 인권 조례 문제를 보면서 그냥 선거를 장악한 좌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송두리째 뭡니까? 그냥 말아먹었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5년에 끝나지 않고 한 20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뭐가 남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다 떠납니다.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약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좀 넓게 볼 수 있는 분이 류근일 뉴데일리 논술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 문제를 착하게 관여하시네요. 그거를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 사건하고 거의 연결하는 거군요. 이런 글을 쓰기가 참 힘든데 이분은 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교육 현장을 홍위벽식 조반유리 대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와 포스트 모더니즘 난장판으로 만드는 소위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 유건일 주필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선거 부정 문제는 류주필도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류건일 주필 같으신 분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전혀 그분들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그 언론계의 금기가 확실해서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일체 탓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칼럼들이 그냥 헛소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메아리가 그냥 천분의 일, 만분의 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왜 나왔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칼럼은 아주 좋습니다. 좌파 득세 이후에 그들은 각계 각층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민중민주주의 질서를 수립하려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그 탁 정리된 의견이란 것이 세월을 이겨낸 류건일 주필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진단인 겁니다. 좌익들은 학생들을 선동해서 교권을 허물고 학원을 혁명의 기지, 혁명과 양성기관으로 만들려 온갖 짓을 다해왔다. 교사의 각종 지도행위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학생을 그 억압에 저항하는 혁명예비군으로 만들자는 수작이었다. 학생인권조례 발상이 그런 사회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나왔냐.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학생인권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류근을 주필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확실하게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도대체 뭔고, 기성도덕 개념을 확 뒤집어 엎으라. 학생인권 조례는 기성도덕 개념을 완전히 뒤엎던 의도를 담고 있다. 성관계를 할 권리, 피임할 권리, 성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낙태할 권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할 권리, 대자보 공간을 확보할 권리, 외부 활동에 참여할 권리, 외부 수업에 참여할 권리, 학교 기록을 열람정정 삭제할 권리, 개판이구먼. 학교 규정 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 인권위를 조직할 권리. 반면에 교사의 의무사만 40개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교사 고발권에 근거해서 교사가 어쩌다 음성이나 높이면 증거를 잠든 카메라를 들이댔다. 고발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2016년에 41.6%에 달했다. 이게 좌익들이 하는 일입니다. 뭘 통해서?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학생인권 조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장악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란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선거를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2022년도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의 5개 의원 선거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했으니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100장당 5장만 훔친 겁니다.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에게서 835표를 빼 마이너 처리하고 플러스 835표를 했으니까 천창수 민주당 정치제를 받는 총 조작 규모는 1670표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울산 남구에서 5%. 2023년도 노키 2023년도 노키 후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남편 대신은 천창수 후보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안 됐는데 35%씩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되든 김개똥이가 되든 홍모가 되든 관계가 나입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조작하는 겁니다. 2000 하단에 있는 2023년도 울산교육감 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작하겠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관계가 없다. 윤석열이가 되든 김개똥이가 되든 홍아무개가 되든 오아무개가 되든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작하겠다. 무려 35%를 조작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발표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까? 시진핑 희화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까? 이 자료 누가 발표했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노태학이.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찬진이.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교육 현장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2023년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에서 표를 어디서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 북구에서 1787표를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그 출제 어디서 얼마만큼 빼앗았는지 거소 투표 167표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 투표 322표 농소 1동 관내 사전투표 143표 훔친 겁니다. 농소 2동
관내 사전투표 200표 이렇게 훔친 겁니다. 훔쳐가지고 천창수한테 이름 더해주고 김중환께 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를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에서 예? 가짜에서 여러분들 훔쳐간 것을 빼고 김종이 빼앗긴 것을 더하게 되면 진짜 시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를 조작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와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표를 도둑질했으니까. 표를 조작을 했으니까. 표를 조작한 표를 자기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거를 제야 전문가 이름 다운로드를 받아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다 밝혀놓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나라는 이미 죽은 겁니다. 정신도 죽었고 혼도 죽었고 기계도 죽었고 용기도 죽었고 선악도 죽었고 정의도 죽었고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예? 2018년하고 2020년에 조전혁이 함께 이런 종로구에서 60%를 또 훔친 겁니다. 100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에서 100종 100표 가운데 60장을 훔쳐가지고 뭡니까? 조 의원이 그냥 공짜로 먹어치운 겁니다. 예? 종로구 노원구 2022년 2018년 종로구 노원구 나라가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 보시죠. 서울교육감 서초동작 예? 조전혁 30% 빼앗겼네. 동작구 40% 이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더 화끈하게 박선영 30% 박선영 35% 훨씬 더 표를 많이 뺏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여러분 이 서울 부산 경기 예? 조작값 이 딱 잘 정리해놨는데 경기도도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 문제 교권 추락 문제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인 선거 부정을 통해서 그들은 교육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중 이제 일부를 이번에 이제 되찾아왔는데 참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내가 이 심각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웃어서 미안한데 저도 이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니까 웃는 길 위에는 딴 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6월 1일 지방선거 뭐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 훔친 건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아무리 봐도 좋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니까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거죠.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거고 도둑질을 알면서도 도둑놈들이 다 눈을 감는 거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도둑놈들이 버글버글 덕실덕실 우글우글 하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 또 도둑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6월까지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쓰고 뭐 손을 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참 내까지 이제 입을 다물면은 누가 이런 것을 정언을 해서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해결될 그런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사회 현안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운동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확산 배포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우려를 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그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폴 존슨의 이제 지식인의 두 얼굴. 참 쓰기 힘든 책이겠네요. 어마어마한 그런 문헌들을 보지 않고서는 이런 글을 쓰기가 힘든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대문호로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인물. 톨스토이라는 인물은 인간적으로 결점이 참 많았네요. 특히 제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그 인생의 말년에 아이들이 한참 있는데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평생의 그런 역작들의 인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족들이 아닌 사람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하는 걸 보고 야, 그 문인들이 참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이 지식인의 두 얼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책들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거나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매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이자 경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오래된 책이지만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이 책에 이제 장작 루소 다뤘고 칼 마르크스 이제 오늘은 렐프 톨스토이 이 인물을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두운 측면들을 파헤친 책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렐프 톨스토이는 1910년에 죽었으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경험 안 했겠네. 우리가 검토하는 지식인 가운데서 가장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그의 뻔뻔함 앞에서는 경외심이 생겨나고 이따금은 두려움까지 생겨난다. 그런 자신의 지성을 원천 삼아서 내면에서 분출한 영적인 힘으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을 모세, 이사야, 공자, 초기의 그리스 현인, 부처, 소크라테스, 파스칼, 스피노자, 포이어바흐 그리고 기존의 가르침을 무턱대고 수용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슬퍼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름도 없지 못한 이들을 포함한 구세주의 사도로 할 수 있는 지식인 계보의 일부분으로 간주했다.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름도 없지 못한 이로 남아있을 의향은 전혀 굉장히 야심만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가족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네. 대문호가 되려면 그렇게 기행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참 남한테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려면 자기가 무슨 좀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이율배반적인 거죠. 유부녀인 악시냐는 1859년 7월에 아들 티모페이 바지킨을 낳았다. 톨스토이는 그녀를 이 톨스토이 아들입니다. 사생아죠. 그녀를 하녀로 집안에 들여놨고 한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을 하겠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입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톨스토이는 아이가 친아들이란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조금의 관심도 쏟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소작농을 교육시킬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자기 영지에 있는 소작농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할 때도 자신의 사생아가 글을 배웠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런 훗날 아이가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인간으로선 하친 거죠. 아무리 사생하지만 자기 아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톨스토이고 젊은 날 아주 좀 난삽했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이래서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칼 마르크스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현실 세계 여성의 마음을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여성이 중요하고 성숙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다음은 70살이었던 1898년에 쓴 글이다. 거의 말년이네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우둔하다. 그런데 악마는 자신을 위해 일하려는 여성에게 두뇌를 제공한다. 그 결과 그녀는 외선적인 짓을 하는 데 필요한 판단력과 선견지명, 끈기 등의 기적을 일궈냈다. 그는 J.S. 밀, 여성의 종속에 포명된 여성 해방론자의 관점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미혼 여성일지라도 전문직을 갖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시대가 다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미흡한 거죠. 여성을 사람으로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최초의 폭발은 톨스토이 가족들이 모스크바에 있던 1881년 12월에 일어났다. 톨스토이는 소냐 아내에게 겁을 주고는 전 재산을 내팽개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가난을 사랑을 구제하게 한 새로운 빈민 시스템 구축에 즉각 착수했다.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가서 소위
농민 예언자로 불리던 정신적 지도자로 그가 당시 떠받들었던 V.K. 슈타이프에게 향후 계획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쇼냐는 당시에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픈 알렉세이와 함께 모스크바에 남았다. 백작부인 쇼냐는 처자식을 내팽개친 이런 행위가 가져온 새로운 고통에 대해 편지를 썼다. 편지는 톨스토이와 살면서 겪는 그녀 자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위대한 인도주의적 지식인을 겪으면서 느끼는 분노까지 요약했다. 우리 갓난아기는 쇼냐와 톨스토이 사이에 난 아이입니다. 알렉세이, 상태가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딱한 아이를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슈타이프는 친자식을 유별나게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은 우리의 감정을 왜곡할 수도 없고 왜곡하고 싶지도 않고 세상 전체를 향한 사랑을 공언하며 한 개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당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니까 가족들을 전혀 이렇게 귀하게 생각 안 했던 사람 같아. 톨스토이는 이 부인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칼 마르크스 부인도 마찬가지지만 톨스토이가 범세계인을 향한 인도주의적 시각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우선되어야 될 자기 가족들을 케어를 안 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자기가 많이 챙겨야 될 아내 쇼냐를 완전히 뭐죠? 그냥 하대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거죠. 이 마지막 말은 참 좀 가슴이 아프네요. 아이가 아픈데 아버지란 사람은 그 아이를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을 맹종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죠. 톨스토이 행동을 몇 년 동안 지켜본 쇼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인류를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대신 개별적인 인간, 특히 가족을 진실로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의 불쌍한 형 드미트리는 확실히 동정의 대상이었다. 가난 백인으로 전락한 그는 매춘부와 결혼한 이후 1856년에 젊은 나이에 계력으로 죽었다. 형의 임종자리에 억지로 간 톨스토이는 그 자리에 한 시간을 간신히 앉아있었고 장례식에는 참석하기를 거절했다. 대신에 그는 파티에 갔다. 훗날 그는 임종과 거절의 두 에피소드를 훌륭한 픽션이 소재로 써먹었다. 톨스토이의 속속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쇼냐죠. 왜 그런가 하니까 톨스토이가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쓰는 모든 일기를 서로 공개하기로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톨스토이의 여성 편력을 어느 부인이 그걸 알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리얼하게 톨스토이가 남긴 일기를 통해서 다 쇼냐가 본 거죠. 그걸 보도로 강제한 겁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글씨체가 악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소설을 쓰고 나면 그걸 다 여러분들 다듬어 가지고 좋은 필력으로 정리한 사람이 쇼냐였죠. 그러니까 남편의 읽을 쓸도를 다 아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들 관념적인 인도주의자인지 가족을 전혀 뭐죠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인 거죠. 쇼냐는 가족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온 신경을 써서 지켜왔는데 그 가족이 톨스토이 사후 톨스토이 저작에 대한 문학적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한 정서가 행사됐다.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버린 겁니다. 이 정신나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10월 27일 28일 밤 톨스토이는 쇼냐가 한밤중에 자신의 서류를 뒤적인 것을 발견했다. 비밀 유언장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알렉산드라를 깨워서는 말했다. 막내딸입니다. 당장 떠나겠다. 영원히. 그는 그날 밤 기차를 탔다. 11월 1일 기관지염과 폐렴을 앓게 된 톨스토이는 기차를 내려서 랴잔 우랄선의 아스타포포역의 침대에 몸을 누워야만 했다. 쇼냐와 가족들은 이틀 후 열차를 타고 그에게 달려왔다. 예언자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7일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부인이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인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도 딱해가지고 톨스토이를 좋아했던 분들은 지식인의 두 얼굴에서 실망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차라리 이런 걸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사람 됨됨이가 세상의 평민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지식인들이 많다는 점. 맹종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맹종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맹신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한 결과물, 언행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폴 존슨의 아주 예리한 지식인의 두 얼굴 가운데서 일부를 특히 톨스토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 마무리된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